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서울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러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얻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저 어린이 천국 잔치 있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강대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와 초등부가 전도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을 같이 배워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 중에 핵심은 45절입니다.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예수님 당시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다윗 자손도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처녀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셔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나시는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윗 자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 후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겠는데 탄생할 만한 도구가 될 만한 사람을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쪽에 눈을 돌려보시니까 거기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 동네 중에 촌 동네입니다. 가구수가 많지 않은 동네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름 없는 동네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처녀들이 있는 가운데 왜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저 나사렛 시골 촌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성경 45절에 말씀하기를 믿은 저자에게 복이 도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면은 자,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처녀가 아기를 뱉대 봅시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혼적인 관계 없이 자녀를 뵈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은 정혼된 상태인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찾으셨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첫번 하신 말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을 죄인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 속에는 죄인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가지 주의 일을 할수 있는 일꾼도 찾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도구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촌 동네에 살고 있지만은 그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본문에서 할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될 만한 도구를 찾으신 겁니다. 시편 8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89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찾다가 이세이 아들 다윗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여기서 주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십니다. 노아 방주를 짓기 위해서 방주를 지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세세의 후예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고 충실한 사람 노아를 찾아내셨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겁니다. 아무 사람에게 방주 짓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에 구멍이 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고 주님께서 노아를 만나셨습니다. 노아는 100년 안쪽에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 당대에 가장 비난거리가 있다면 노아일 겁니다. 사람들이 술자석에 앉으면 의례하는 얘기가 노아 얘기일 겁니다. 노아 양반 약간 머리가 돌아서 저렇게 큰 방주를 짓고 있다고. 사람들이 눈만 띄면 죄 짓는 그 시대에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끝까지 방주 만드는 거 봐요. 거기에서 노아의 인내를 볼수 있고 참된 믿음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 있는지를 볼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 찾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충성된 것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내셨고,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고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어떤 역사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도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복음 전화를 도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 보셨습니다. 유심히 보셨습니다. 보시고 아직은 연약하고 어리지만은 3년 반 동안 훈련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디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물 던지는 걸 보셨는데 열심히 던집니다. 베드로는 비록 어부고 학문이 없는 범인에 불과했지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 보면 5장 보면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돼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걸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거 보면요 아주 끈질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물 던지는 걸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저 성실한 사람, 저 사람을 훈련시키면은 그게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심겨지면은 어떤 역사를 이룰 줄지 보셨습니다.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는데 아버지와 같이 그물 깊는 데 꼼꼼히도 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루터라는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죄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일꾼도 찾으시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탄생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 믿음 있는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구원을 위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느냐? 믿은 여자에게 복이도다.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영역본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시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세상은 학벌을 따지고 인물을 따지고 외모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사용되는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신약시대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놀랐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기이역이니라. 믿지 않는 것을 이상기기셨다. 믿지 않음을 위해서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전든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여겨 놀라서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원자폭탄 터지고 대포가 터지고 해도 놀라는 법이 없습니다. 창조적 그런 걸 가지고 놀라시겠어요? 주님을 놀라게 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확실한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놀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당대 시골 촌 처녀에 불과하지만은 그녀가 귀하게 쓰임 받은 근거는 믿음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의인 10명이 쓰면 소돔 고모라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은 참된 믿음 살아 가진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 주님 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명받은 이유도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을 위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의 역사를 끌어내릴 만한 그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마리아가 그 당대 예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은 먼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무엇이든지 봅시다. 1장 48절에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곤센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뭘 봤냐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저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는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는 겁니다. 비천한 자 정말 험불한 정말 겸손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존재로 생각하는 나를 주님께서 높이셨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믿음과 동시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을 낮추고 사는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였느냐?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을 낮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높이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셨잖아요. 마리아가 만일 교만했다면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믿음에 겸손함이 겸비되면은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과 동시에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거든요. 마리아가 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리아는 실제로 마음을 가장 낮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 은혜를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고대 출애굽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누굽니까? 가장 비천하게 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지렁이 같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속했습니다. 비천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 해방이라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를 비천하로 이기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베드로, 야곱 이런 사람을 택해서 일하실까요? 그들은 마음을 낮춘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신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도장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마리아가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신 이유는 가장 높으신 분이 땅에까지 오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하늘 위에 높이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낮출수록 귀하게 되고 커지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겸손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9장 33절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주 안에서는 누가 큰 자냐 성경 말씀하기를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낮은 자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겸손했다는 것이 확실히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동시에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 안에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겸손하면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흐르니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는 순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배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벌써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애기 뵈면요 이스라엘은 손에 맞아 죽어요. 나는 안 할랍니다 하고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나는 종입니다.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주의 뜻이면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이는 적었지만은 변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입에 분명히 변명이 없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시대의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반항아가 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야, 부모 말도 듣지 마라. 한바탕 해. 원래 히틀러가요, 정권 잡았을 때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요,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에게 반항하도록, 어른에게 반항하도록 계속 부추겼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제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은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반항하는 그런 자기주장을 마음대로 펼치고 반항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부추겨 공고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기를 원치 않지만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기 뜻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왜 우리는, 왜 제가 주 안에 꼭 거해야 되는 겁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3절 찾아주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생명이 확실히 들어가신 분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럼 나는 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런 말씀 나와있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명하셨으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계집종이 오니 주의 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이다.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그 주님 말씀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순종에 뛰어난 사람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자주 찾고 계셨는데 마리아는 믿음과 동시에 겸손이 있었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사용이 된 거예요. 또한 마리아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보시겠습니다. 1장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는도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는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당대에 예수님이 탄생되는 데 사용되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높이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정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다음 읽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히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1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했으니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말을 가장 쉬움을 바꾸면은 우선권을 하나님에 두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선주의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뒷전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가나 받겠느냐? 총독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게 드리고 우리 내가 받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비를 찐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만큼만 생각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총독 정도로만 여겨도 이렇게는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신화생활한 가운데 주님을 사장님 정도로만 생각해도 신앙 패턴이 달라질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자기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한다는 말이 입에 발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리아는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고 자신은 주의 계집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셨고 그리고 마리아를 들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 좋은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는 겸손한 것도 있고 순종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자,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참된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 믿은 여자에게 복이도다. 그리고 마리아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일단 참된 믿음은 어떤 시련과 역경, 비우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녀가 아기를 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해도 믿음이 없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면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마리아가 얘기를 뵈봐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혼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게 되고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뵈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게 발견되면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긴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별명, 변명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천사에게 계속 발뺌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겠죠. 믿음 없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마리아에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마리아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의 뜻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면은 눈물이 흐르고 오해가 되고 가슴이 아플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비웃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불이익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수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담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것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일단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조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절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지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산업을 빼앗기고 재산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걸 기쁘게 당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상이지만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 나갈 때 이것은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 육신적인 불이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 주겠다고 말씀했을 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태어날 때까지는 벙어리 된 거 아시죠? 제사장인 사가랴도 의심하고 확실하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인 상태에서 아기를 뵌다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보다 사실은 믿음이 더 큰 여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마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1장에 사가랴는 안 믿었지만은 마리아는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혼될 것이라든가 그것도 주님 다 도와줄 걸 믿었고 돌에 맞아 죽는 거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5절 믿은 저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이고 내 신세야, 이제 처녀가 아기를 뵀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같은 비천한 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 육신적인 불이익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속에서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로마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알미로다.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며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은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세주를 발견한 사람 어떻습니까? 구세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잖아요. 천국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될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영광의 주님을 배울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주님처럼 될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와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쇠로망을 차고 있지만은 찬송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뵈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줄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봅시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없는 것 투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마리아는 그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를 배고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세상에 구세주를 자기가 뵀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걸리적거리는 문제들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에 주어질 엄청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볼지 한번 봅시다. 1장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 이게 믿음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로다.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걱정만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 정문한 사이인데 그것이 깨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너머에 주어질 무한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만세의 복이 있다. 여기 속에서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은 없었잖아요. 내가 구세주와 연결됨으로써 그것이 자기를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자기가 영원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눈에 보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현실과 상황은 항상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로 하면 몇천 비트 이상 안 보입니다. 뭐 천 비트 이상도 보는 게 가물가물한 게 죄잖아요. 육신의 눈이라는 것이 정말 불완전한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면 말씀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과 달리 멀리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자기 현실적인 어려움 넘버에 주어질 만대의 복이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너머에 주어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사용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대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할 때 진리 중에 행하는 사람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연결된 사람에게 주어질 무한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마리아만 만대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큼 복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만대의 날을 복이 있다. 그렇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만큼 정말 행복한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복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성경 말라기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에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봅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영광 주시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나의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영역번의 주얼리 보석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자들을 아낀 같이 아들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입니다. 주님 재림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몸이 불구인 사람은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그때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고통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치료하는 광선 발할 때 그 마음이 완전한 위로가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쓰라린 것들, 모든 고통들, 이해 안 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치료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들이라. 사실요, 이 세상이 성경 눈으로 봤을 때는 외양간입니다. 냄새나는 외양간에 불과한 거예요. 외양간에서 해방된 송아지가 기뻐서 들판 뛰다람처럼 벌쩍 뛰는 것처럼요, 뛰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세상은 하나의 외양간에 불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펄쩍펄쩍 안 뛰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이게 구속받지 못한 사람을 발바닥 밑에 재라고 했습니다. 이 재와 말라기 3장 17절에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보석과 발바닥 밑에 재,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지금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발바닥 밑에 재와 특별한 보석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님의 확실한 구속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 나는지를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나를 가리켜서 만대의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만대가 아니라 영원히 복이 있다리다.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을 딱 보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잘나와도 발바닥도 죄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는 초기에 말은 풀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풀에 불과한 거고, 말은 풀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세주와 연결됨으로 주어질 엄청난 축복을 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낳는 통로로 사용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다 하고 딱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육신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자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29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리 믿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부르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의 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내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내게 있거든 이웃의 내기를 다시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상이 영영 다른 넘어 지나갑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여러 모양으로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일이 주어질 때 그거는 정말 찬스이자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 마리아가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민고 놀랐는데 그것이 자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과분했다는 의미에서 놀란 겁니다. 본래만도 못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주의 일에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것만큼 놀라운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당이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게 아니라 교회당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고생하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더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그거는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역사와 주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주의 일에 연결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 나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대사를 행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장
49절 보시겠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마리아는 내게 큰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처녀가 이기 뵌 일은 평생 여기에 역사 속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는 일이 마리아에게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천지를 창조한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태속에 들어오셨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것은 가장 큰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을 수여하고 있다고 하는 주와 판자는 함령에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리아는 구세주를 배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는 주와 판자는 함령이 되고 주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대기업을 이루고 국가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사실 한 사람 영혼 건지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만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큰 일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으로 구원될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 뒤에 54절 보시겠습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마리아가 여기에 그 주의 성령으로 말하는 내용 중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만민 복 얻는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탄생되는 사용되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본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도구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은 그 순종을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과 파혼되지 않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보통 사람 생각 같아서는 큰 불이익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다른 종류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믿음대로 행하면은 제3의 길을 주시고 별다른 다른 종류의 인생으로 역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은 저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은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영구부침이 심합니다. 세상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너희에게 겨자치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받을 때 생명 있는 믿음, 겨자치 않을 만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시작됐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될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 계명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커질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65절입니다.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은 있지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장애물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평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가 전도하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믿었고 주의 말씀을 사랑했고 주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커지냐 하면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님을 더 많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실제로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손해를 멸뱉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 보면은 9절 앞에는 9절에는 10절 앞에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더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제일 처음엔 죄짐을 맡기고 염려부터라도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하는 일도 맡기고, 나중에는 자기 인생까지 다 의척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모든 면에서 유용합니다. 특별히 오해를 받을 때 믿음은 엄청 유용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해를 받을 때 그걸 이길 힘이 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큰 곤란 중에 떨어졌을 때 믿음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잊고 내가 제일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인 겁니다. 시편 8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의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우리가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같이 됐을 때, 가장 큰 흑암에 떨어졌을 때도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의 기사를 알 수 있다고 외치고 주의 의의를 알 수 있다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믿음은 크게 유용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봉사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도차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도 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게 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염려 중에 있을 때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현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축복과 연결된 것을 진짜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기업이 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상이 늘려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늘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여호수아 1장 찾아봅시다. 여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이제 서울 시내 이제 걸어가서 발로 밟는 곳은 전부 다 내 기업이면 어떻게 할까요? 신나겠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축복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은 뭡니까? 발로 밟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그 영원한 상과 연결되고 영원한 기업과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끝까지 쓰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우고 낳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항상 마음이 요동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바다는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은 외적인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고통이 있고 눈물이 흐르지만은 그 속에 영혼 속에 고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점은 믿은 저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덕목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님께서 교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커지면 산을 옮깁니다. 불가능한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남편이 태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배우고 주님 말씀과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귀하게 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태산이었는데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우리 남편 구원받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옛날만 그렇게 무섭게 안 보입니다. 될 것 같아요. 여보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성 또 날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은 이게 주님이 도와준다고 믿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자식이 말썽이 많습니다. 말썽장이에요. 저걸 어떻게 또 누구 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커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주님께서 이제 믿음을 자꾸 크게 해주시면요 자녀가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조금만 신경 쓰면 바꿔줄 수 있지. 그 사람에게 생명만 넣어주면 주님 바꿔줄 수 있지 하고 믿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대로
환경적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요, 아, 이것도 주님 수집해 줄 수 있지. 이 정도 주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수로보로에게는 말했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떡붓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만 신경 써주시니 조금만.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 귀신 나갔잖아요 딸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어떤 뭐 사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 복잡한 문제도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서 믿음이 커지면은 주님이 도와줄 것도 믿어줘요. 그리고 안 도와주셔도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을 도둑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믿음은 들으면서 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신뢰가 점점 커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생애 속에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능히 이기해 줄 것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대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